이번 폭우로 하천이 인접해 있는 논산과 공지에선 마을이 모두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수문 개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반면 관계기관의 입장은 달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온통 난장판입니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온갖 살림살이들은 토사범벅이 돼버렸습니다. 논산천 제방이 무너지며 3개 마을에서 500여 명이 대피했고 논과 비닐하우스 등 26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제방이 붕괴되기 전부터 농어촌 공사에 수차례 수문 개방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된 수문은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 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3, 40년 됐다 그러면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 정비를 하고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하고 수리를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저희 마을에 있었을까라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공주 옥룡동에선 물을 빼낼 배수 펌프장이 한 곳도 없는 데다 수문까지 닫혀 있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쪽에서 비가 금강 쪽에 많이 오니까 용인에서 넘칠까 봐 닫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열어라고 열었는데 갑자기 그냥 서서히 빠져났어. 이에 대해 배수장을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는 이번 침수와 수문 개방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산 지역 배수장 세 곳은 모두 정상 작동했고 수문을 열게 되면 하류 지역의 마을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 수문을 열게 되면 개척리 구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수문을 안 연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주시도 취재진에게 수문을 열었다면 강물이 마을로 범람할 위험이 더 컸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농어촌 공사는 오래된 곳부터 자동 수문 개폐 시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공주시도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은 충남엔 오래된 농업시설이 많아 호우 때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